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거울이다라는 증시도 심하게 출렁이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요 주가가 꿋꿋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을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 애청자들이라면 얼굴이 혹은 목소리가 익숙한 이분 신기주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laughs>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아프면 안 되죠. 특히 네. 뭐저 앞에서 코로나19 네, 네. 어, 갈리셨다가 완치된 분 말씀 들었는데 그런 네. 분들 계시는데. 네. 그렇죠. 저도 건강해야죠. 항상 건강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 신기주 칼럼니스트가 신기술주의 시대라는 네.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음. 음. <laughs> 이게 저도 좀 헷갈렸어요 신기술주의 이게 아니라 신기술 주저하는 네. 주식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에요 그러나 음. 정확하게는 지금이 아니고요 미래의 경제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네네. 그러니까 몇달 뒤에 경제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시의 성격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멋이 먼 미래를 보여줍니다 미국 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겠고 네. 일본은 자스닥이 있고 중국엔 신강통이 있죠. 그러니까 증시 성격에 따라서 여러 달 이후의 경제 미래를 보여주는데 요즘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증시일수록 훨씬 많이 달아오르고 네. 훨씬 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기술주들의 특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월 사일 월요일만 증시만 놓고 봐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하고 이제 새로운 뭐신 콜드워를 벌이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가 음. 화랑을 보여주면서 어, 어, 이제 네. 증시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특히 나스닥의 중요한 기술주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기업들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5월에 증시에 대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 팔고 <laughs> 떠나라. 황열상으로 그러니까 네. 5월의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음. 제가 보면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 정도입니다. 그 네. 이유는 바로 이런 신기술주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강한지 이런 음. 얘기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술주들이 특히 이렇게 강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코로나 상황과 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놓고 분류해볼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택트 소비라는 게 이제 우리 음. 익숙한 시사 용어가 됐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마잘못 보니까 대신에 집에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그렇죠. TV를 본다거나 또는 광고를 본다거나 음.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같은 네. 일들을 하니까 언택크 소비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기술 주들이 반등한 게 아니라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의 대장주니까 당연히 집에서 많은 것들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라는 건몇달 뒤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음. 그 이후에도 이 기술주들은 훨씬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거는 아, 이 기술 기업들이 아,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워렌 버핏 요즘 뭐 요즘 증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버핏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고를 때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해자가 있자 혜자. 네. 그러니까 내가 성이 있는데 그 성을에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인 어떤 장벽을 갖고 있는 음. 기업이다. 인데 지금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은요. 제가 비유해 보자면 해자보다는 기업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요? 어, 그 네. 우물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그 안에 어, 정기구독하는 구독자들 네, 또는 네. 이 서비스를 계속 쓰는 서비스 사용자들 또는 음. 프로바이더들 또는 소비자들 공급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네. 아주 풍요로운 우물이 있어서 네. 성 밖에서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음. 가뭄이 들어도 네. 이성 안은 늘 풍요로운 거예요 네, 네. 뭐 자급자족도 그러니까 해, 아니고 맞습니다 <laughs> 네. 해자라고 하는 건 경쟁 기업이 나타나서 그 기술을 공격하고 네. 뺏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거지만 음. 우물의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 너무 부럽죠. 나는 어, 갈증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네. 해당 기업은 항상 현금 흐름이 풍족한 거예요. 음. 대표적으로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을 둘수 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 한 달에 199달러를 내면 음. 어, 서비스를 뭐 무료 배송, 네. 무료 영화, 무료 음악을 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어요. 네. 사실 원택트 소비를 하다 보면 배송료가 물건값보다 비싸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이때 바로 어 1억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와 어, 엄청난 숫자죠 월 199달러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가성비가 있었나봐요. 그 돈은 네. 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이런 표현 있어요. <laughs> 아,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음. 돈의 습성인데 네. 190달 러 99달러가 절고 어, 비싼 가격이 아니었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이런 식에 말하자면 그 우물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만이 주가가 네. 오르고 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음. 뭐그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매달 이용료 를 낸다면 소위 말하는 뭐 구독 경제 뭐 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독을 한다는 개념이지만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고정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흐름 이 음, 있는 거예요. 항상 늘 들어오는 돈.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서버를 빌려줘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서버라고 하는 고정적인 하드웨어를 현금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그건 그 서버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뭐 기업들은 1,500달러, 15,000달러 이게 많이 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액수를 내고 서버를 이용하는 AWS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구독자 입장에서서 구독이지만 기업자 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 흐름 네. 또는 캐시카우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죠. 우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음, 있겠고요. 매달 들어오는 고정된 돈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구독 경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섯 개 기업들 신기술 주들이 네. 있는데 구글하고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가장 약할 거라고 봤고요. 실제로 네. 코로나 상황에서 삼사월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음. 그 이유는. 어, 우물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어, 밖에서 들어오는 현금흐름의 양이 어, 이두 기업에 집중되면서 후반에 기, 이 증시 주가가 반등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네. 내부의 물이 있는 건 아니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경우에는 광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 밖에 어, 경기 상황이 좋고 날씨가 좋아야 구글과 페이스북도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출 요인이 점점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게 음. 지난해 연말부터 자, 우리 구글, 구글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네. 유튜브는 돈 많이 벌어라고 어, 구태여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게 이번에 어, 1분기가 지났을 때 2020년 1분기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직후의 어닝 콜, 이른바 음. 얼마나 우리가 돈을 벌었어라는 네. 걸 보여줄 때 유튜브 매출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 우리 매출 유튜브도 많이 벌어였고요. 네. 페이스북도 비슷한 방식에 의해서 음. 우리도 돈 많이 번다는 걸 입증해 냈죠. 네. 근데 이건요, 그 아마존이나 또는 넷플릭스하고 달리 내부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물의 유입량 중에서 이제 작은 기업으로 흘러가던 물줄기를 다 네.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약간 몰아주기 뭐 이런 분위인가요 네. 네. 특히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비중이 94%가 넘어가거든요. 94%요? 네. 네. 음, 그러니까 광고에 엄청나게 아. 민감한 경기 민감주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 광고를 우리가 독점할 수 있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음. 아, 이런 기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줌이라는 기업. 네네. 네, 네, 그, 그 코로나 시대에는 줌이 굉장히 각광받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줌하고 매우 비슷한 서비스를 니다 아. 이름도 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새로 신생하는 스타트업들의 시장까지 빼서 오면서 광고 시장을 네. 독점하겠다고 음. 하니깐 주가가 그때서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다르죠. 네. 좀 미움을 받겠네요 이게 너무 큰 기업이 가져가면은 플랜 b 라고 하는 책 제목 들어보셨을 텐데 네. 페이스북의 CEO인 씨엘리 샌더버그가쓴 책이잖아요 어, 뭐, 페이스북의 플랜 b 는 말하자면 시장을 독점하고 네. <laughs> 작은 기업들을 뺏어오는 흐름일 수도 있겠죠 네. 대노, 대놓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긴 어떻습니까 네이 기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정말 밀리언 달러 기업 처음으로 등록했던 기업이고 시, 음. 시총에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그 성격 그러니까 윈도우 오피스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지만 네. 실제로 요즘은 오피스 삼육공이라고 하는 워드 엑셀 이런 것도 구독 경제 모델에 속하죠 와. (1년에) 얼마씩 내고 네네. 어~ 이제 정품 모델을 써서 네네. 활용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의 모델을 바꿨는데요. 그게 지금 현 CEO인 사티아 나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네. 기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 우리도 어,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기업 안에 우물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제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이 최고다. 우리의 기술이 최고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엄청난 기업이었거든요. 네, 네. 그게 어떤 문제 발생했냐면 내부에 기술 경쟁이 치열해서 네. 본인 성 안에서 내전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애플한테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였는데 음. 사티아. 태아날랄라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우리 내부의 의무를 크게 만들고 그 우물을 그냥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자 네. 그게 오피스 삼육공을 일 년에 얼마씩 내고 구독을 아. 하게 만드는 것이라거나 네.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서버가 많이 필요해요 네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기 위해선 거대한 서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 영화를 쏴주게 되는데 그렇죠. 그 서버를 네.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음. 아마존에선 이제 aws라면 마이크소프트는 로 애저입니다 애저 애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서비스 덕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됐죠. 네. 애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아이폰 판매 비중은 이제 오십 퍼센트 이하고요. 지금은 애플 TV, 앱스토어 뭐 이런 비중이 십사 퍼센트 이상이고 정말 계속 성장 추세죠. 네. 팀쿡은 우리도 넷플릭스화 되겠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보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팀쿡 얼굴을 가끔 볼수 있어요. 네, 네.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네. 사실 그 아이폰 같은 거 새로 뭐 나왔다고 하면은 그 주변 기기들이 더 활발하게 팔리고 광고도 네, 많이 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음. 이 이제 지금 그래도 미래 가치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은 아닐까 어,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품 맞아요. 거품, 거품 맞아요. 거품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실제로 지금 어, 닷컴 그 닷컴 버블 시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어. 나스닥이 전체 뉴욕 증시 차지하는 비중 이 25%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네. 어, 주요 기업들 어, 기술주, 신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가까이 되면 너무나 크죠. 네. 거품이 맞는데 맥주에 비유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음. 맥주 우리가 마실 때 맥주의 거품도 맛이 있잖아요. 맛있죠. 아, 네. 네, 거품의 맛으로 맥주를 즐기기도 하죠 네. 거품의 풍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laughs>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 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정 정도의 거품은 분명히 증시가 미래로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음. 거품이 없을 때 오히려 증시는 너무 침체하게 되고요 네. 오히려 한국 증시가 역설적으로 그냥 거품이 덜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어. 미국 증시는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연준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네. 이 돈이 일부 의도적으로 거품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음. 저금리고 돈을 풀어요. 네. 코로나의 치료제는 램데시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치료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말라리아 치료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경제 치료제 그러니까 경제 진통제는 달러가 맞습니다. 음. 달러를 풀어 주면 증시에서 아 지금의 고통을 잊고 네. 앞으로 몇달 후에 미래의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돈을 네. 투자하게 되는데 네. 진통제의 효과죠. 네그 진통제가 어디에 집중되느냐 미래를 선점할 거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대장주들 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래 기술주들 특히 어, 계속 강조드리지만 네. 기업 안에 우물이 있는 기업들의 네.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음. 거품이 끼게 되지만 그 거품이 결국은 우리한테 어, 미래를 보여주는 길이 되곤 합니다 거품의 풍미로 이 현상을 또 짚어주실 줄이야 네 팔구일일 네. 번 <laughs> 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기자님 무소유 한정판 네 신규 주기 전에 글좀써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무수 한정판 네아이네아아 네. 무수 한정판 저는 뭔가 했더니 아이디가 이런 거였군요. 네 글을 요즘 쓰십니까? 네 요즘 시장 증시 관련된 글을 가끔 재미삼았어요. 네.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요. 주가의 그래프를 보면요, 그것은 과거하고 현재가 갈라진 틈 같아요. 네. 찢어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 가격으로 네. 분류되고 있는 거죠. 음. 어, 그거를 보면서 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글들은 음. 재밌어요. 그런 재밌다. 걸 쓰는 거 재밌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신기주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